네, 오늘의 시그널은 오스코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바이오주죠. 바이오주 뭐 바이오의 마력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가 뭐 용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용어보다도 더 어렵고 반도체 용어보다도 더 어렵게 느끼는 이유도 반도체를 먼저 당연히 뉴스에서 더 많이 접하는 부분이 크고 바이오는 시가총액 1위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여러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 자체도 항상 비밀에 붙여지는 게 많죠. 다 나오기 전까지 비밀에 붙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의 대칭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죠? 비밀에 쌓여 있는 게 많으니 접근하기도 어려우니 정보의 비대칭성도 크니 오히려 주가의 등락은 훨씬 더 크죠. 폭이 당연히 그러니까 마력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꿈을 먹고 산다는 그런 어떤 태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오스코텍 같은 기업도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길을 종합하자면 세 가지 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됐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대량 생산을 무기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바이오 시밀러를 제조하는 그 모델 그게 있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거를 파는 아까 나온 알테오진이나 레고캠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의 꿈을 접지 않은 하지만 접지 않았다고 신라젠 코오롱티슈처럼 그냥 무대포로 끝까지 가다가는 망하니 신약 개발 물질을 개발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최대한 비싼 몸값으로 넘기는 모델 그게 남은 것 같아요. 세계가 맨 마지막에 말한 모델이 오스코텍이죠. 그리고 왜 지금 대박 신인 데뷔를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죠.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기획사를 찾는 거죠. 요즘에 유한양에게 렉나자, 혹 성분명은 레이저 튜닝이고 브랜드명은 렉나자입니다. 이 두 개를 뭐 쓰고 가로치고 이거를 안 한 것도 많기 때문에 어디는 렉나자, 어디는 레이저 튜닝이니까 두 가지가 다른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아까 전에 말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하나의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브랜드는 렉나자죠. 어쨌든 렉나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시점을 앞두고 있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브랜드명 타그리소랑 거의 뭐 완전히 VS로 붙는 임상 결과를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렉나자를 개발한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스코텍이 이 자회사 제네스코에 넘겼던 그 후보 물질을 전 임상 단계에서 동물한테 하는 그 단계에서 유한양에게 넘긴 거죠. 그거를 가꾸고 돈을 투입을 해서 공정을 개발해서 얀센에 팔았죠. 유한양행이 얀센에서 기술료가 꽂힐 때마다 60%는 유한양행이 가져가고 40%는 오스코텍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기획사, 대형 기획사 역할을 한 거고 오스코텍이 개발한 이 렉나자 후보 물질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헐리우드 내지는 빌보드에 데뷔시킨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스코텍은 또 뭐를 해야겠어요. 유한양행 같은 나를 키워서 빌보드라던가 뭐 저기 헐리우드에 데뷔시켜줄 수 있는 대형 기획사를 찾아야겠죠.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후보 물질은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렉나자를 지금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으니 뭐 렉나자가 아직 그 기술료 대형 계약을 터트린 기술료의 10%에서 15% 정도밖에 받질 않았습니다. 얀센이 진행 결과에 따라서 유한여행과 계속해서 꽂힐 거예요. 오스코텍에. 근데 오스코텍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얀센의 지금 개발이 늦어지면 돈이 꽂히는 속도도 늦어지고 지금 재무제표에 돈이 비니까요. 그럼 앞으로 후보 물질을 개발을 또 못하겠죠? 그럼 대형 기획사의 선택을 못 받겠네요? 그럼 오스코텍은 또 계속해서 후보 물질. 그러니까 가수로 따지면 신인 가수를 계속 꽂아 넣어야 됩니다. 오스코텍이 지금 신인 가수를 키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입니다. 지금 네. 뭐 굉장히 뜨거운 분야죠. 길게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타우 단백질이라는 이 그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것을 타겟하는 건데 지금 1A상하고 1B상을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1A B상을 만약에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또 뭐 유한양행이든 한미약품이든 아니면 다국적 제약사든 만약에 팔아가지고 또 성공을 시킨다고 하면은 렉나자 후보 물질에 이어서 또 꽂히는 캐시카우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스코텍이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리하자면 네. 세 가지 모델 중에 신약 후보 물질을 팔아서 신약 개발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쪽을 나는 베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오스코텍 같은 이런 이 모델을 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오스코텍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잠깐 볼까요? 네, 2020년 12월 달에 6만 9천 원을 찍고 2년 반을 하락 채널을 타고 오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120개선에 딱 부딪히고 지금 올라가서 60개선에 머리를 올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모습, 2012년부터 13년, 이 14년도 중반까지 하락 채널을 타고 가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서 상승을 시작했던 그런 모습에 약간 데자뷰 같기도 합니다. 지금 초반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1A, 1B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이 모습이 쌍바닥을 찍는 모습으로 나타나겠고 4만 원을 돌파하면서 5만 원을 향해 진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지금 한번 들어 올렸고요. 눌림목을 들어갈 때 60개월선 근처에서 사게 되면 만약에 성공했을 때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지금 눌림목 급소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공략을 해서 다시 과열권인 70이 RSI 70권에 접근할 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 요것이 성공을 거둔다면은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거두면서 또 이런 모습 상승 N자를 먹었네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 눌림목 공략에 성공을 하면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